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러블이 수술 날짜도 받고 2차 조직 검사에 대한 결론을 듣는 날입니다. 러블은 그냥 이 불행한 큰 수술들이 매년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었지만, 러블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지인들이 오늘이 있기까지 굉장히 많은 긴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입장을 할 예정인데, 러블은 요즘 먹는 항암제와, 마약성 항암제의, 마약성 저기 뭐야,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이렇게 피부가 많이 검어지고, 잡티가 많이 생기고 미모를 잃게 됐습니다. 아무튼 출발해 보도록 하죠. 그럼 고고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이제 아니었으면 하는 게 있었겠죠. 그거보다 이제 지인들이 그 심정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환자는 의뢰 나이였던 그몸 상태가 이렇겠구나 하고 이제 짐작이 딱 드는데, 제가 원체 이제 매일마다 기도로서 그 낯빛이 이제 평온해 보이니까 사람들 아닐 수도 있겠다, 맞지?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전부 다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좋은 그래갖고 친구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예상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사람이 어떻게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겠냐고 그러고 얘기 왔거든요. 그래, 역시 이제 수술은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쵸, 저 고민이죠. 예, 그래서 네. 어쨌든 왼쪽에 지금 여기가 의심이 됐던 데를 네, 저희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잘 바늘로 찔러서 네. 했고, 이게 이제 원바람이었던. 방금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뵈었어요. 일단 결론은, 굉장히 급작스럽게, 오늘은 월요일이죠? 그 수요일 날 입원을 해서, 목요일 날 양쪽 유방을 전절제 수술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악성 종양이 정확하게 맞다고 판별이 났고요. 이번에는 첫 발병 때보다는 긴 병원 생활을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러블로서는 일단 집에 있는 우리 애기찌들도 그렇고, 우리 다섯 양이들도 있고, 일단은 보호자 없이 혼자서 뭐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2주 이상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2주 입원 내로 해결을 볼수 있도록 환자로서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는데, 방금 여기 오기까지도 러블의 지인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셨고, 우리 쫑이네 어머니께서는 러블에 대해서 온 신경을 쓰시느라고 긴장이 너무나 힘드셔서,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오신 분까지도 계시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되나, 큰일 났네. 지인들이 난리가 나겠는데, 항상 러블보다는 지인들이 많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러블은 뭘 준비할 틈도 없이, 하루잡에 내일이죠? 오늘 벌써 해가 지고 있네요. 그분은 하루만 더 자면 입원을 해야 되는 거네. 이거 어떡하지? 일단 우리 야옹이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 동자찌와 아기 선녀님한테도 설명을 잘 드리고, 짐을 싸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신이 없네요. 그럼 또 봬요. 안녕.